문자민. 숙제를 선생님이 당일날 내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좀 하고 일찍 오세요. 오케이, 시작. I'm rain. 무슨 뜻이에요? 나는 비다. 난 rain이다. 난 비다. 무슨 뜻이죠? 자, 그러면 묻는 말. 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시주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또 무엇도 이름치고 누구도 이름치인데 여기서는 이름을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자, win은 틀렸는데요. win 할 때 우 소리 누가 낸다 했어요? 아, 맞다. 한 개를 모르겠어. 자, 이거 소리가 뭐예요? 기우개. lip. 근데 왜 lit를 써놨어?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are you? 뭐라고? Where are you? Where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 아, 그래요? 너 어딨냐고 묻듯 쓰는 거고요. Where are you? 너 어딨니고요. 너 누구니? 윈도 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오케이, 이거 푸가 아니고 푼데요. 선생님이 푸하고 푸 구분하라 했는데요. 후죠, 후. 누구냐고 묻는데. 너 누구니? I'm Rain.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Who are you? 했더니? I'm Rain. I'm Rain. 오케이, 다 했어요? 우 소리 다른 거 누구죠? 우 소리. 우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SH는 무슨 소리네요? C. 오케이, 잘 했어요? 다음 문장.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My name and face.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그러니까 오케이, okay. A lot of people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A lot of people, 한번 길어봤자 걔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 그러면 they가 한다라는 얘기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하다시 두고요. 오케이, okay. 나의 이름과 얼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은? What do they okay. 왜 그 내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왜 안만 길어봤자 합니까? Okay. They는 뭐 대신했어요? They는 a lot of people 대신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People가 어디 있습니까? People은 S 안 붙이고도 여럿입니다. 보통 S 붙여야지 여럿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누가? People이 뭐 한다? Know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내 얼굴과 이름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Okay, 계속해서
Okay, but they don't know. But they don't know my my story. My story. 무슨?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 아니, 모른다. 똑같은 얘기고 알지 못한다 모른다. 나의 이야기. 됐습니까? 오케이.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예, 그래서 그들은 뭘 모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they not? I want to they know 예, 그래서 그들이 모른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네 아, 하다시부 벌써 두가 앞에 나와있죠. 네.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no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 뭘 몰라?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걔들 뭘 모르니? What don't they know? They는 뭐 대시웠어요? They는 a lot of people. What don't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What don't they know?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그러나 걔들은 몰라 They don't know 무엇을? My story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두고 분석밖에 튀어나와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Okay. A few years ago. Okay.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그래서 뜻은? 나를 보지 않았다. Me. Because I wasn't famous. 그러니까, okay. A few years ago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얘를 옮길 거예요. 왜 옮길 거예요? 영어 문장은 원칙적으로 뭐로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뭐로 시작한다? 누가다. 여기 누가다는 어딨어? 누가? 아무도. 뭐 했다? 쳐다보지 않았다.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Did. 하다시고 did죠. 그니까 그래서 누가 다를 앞으로 보내야지 묻고 답하는데 원활하게 되겠죠. 아 이렇게 돼야 되겠네.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가 적합합니다. 다음에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 언제 안 쳐다봤는데? 몇 년 전에. 왜 안 쳐다봤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안 쳐다봤니?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안 쳐다봤다고 그랬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고요?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어떻게 안 쳐다봤니?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쳐다봤는데? 왜 안 쳐다봤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쳐다봤다고?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쳐다봤다고?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몇 년 전에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니? 라는 말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Why? 그렇지. Did you? You? 너는 쳐다보지 않았니? 이니까? 오케이, 여기에 누가 아무도 뭐 했다 쳐다보지 않았다 됐고요. 여기 did가 일로 왔겠네요. 그래서 why did no one like I look in you? 너? Feel yourself.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or feel yourself?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그러니까 yeah. 아무도 몇 년 전에는 널 쳐다보지 않았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no one like I look on me look at you you a few years ago 가 무슨 뜻이었더라?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가 무슨 뜻이었더라?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몇 년 전에. 그랬더니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안 쳐다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Looked 언제?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가 무슨 뜻이라고요? 몇 년 전. 오케이, 그래서 언제? A few years ago. 누가다? No one. 응. I looked at. 누구? Travel. Okay. 왜?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Singapore, I'm excited. I wasn't good for you. Famous. 언제? Luada. No one. Why? Because. 누가 유명하지 않았어? I wasn't.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I wasn't famous. Hey, okay, 그래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Hey, okay, 그래서 얘는. 그래서 연습하고 자, 그래서는 뭔가 줄여놨습니다. 뭘 줄여놨냐?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그러면 소는 뭐 대신 왔다? 소는
오케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그러면 yeah. because no one looked at me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그랬더니 아무도 안 쳐다봤기 때문에 이럽니까? 언제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쳐다봐서 난 연습하고 연습했어. 연습하고 연습했던 이유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데 왜 연습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서 왜 연습했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난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기로 또 연습하고 언젠가 유명해져야지 하면서 연습하고 연습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네요. 왜? 누가다가 앞에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어. 왜?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물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너한테 물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y did you practice? 됐습니까? 너는 왜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I practiced and practiced.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놀라. 오. Now의 뜻이 뭐예요? 단어의 뜻. Different. 얘 뜻 아시네요? 이제 지금. 이제 나는 큰 스타. 그러니까. 오케이. Now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언제? 그래서 또 누가 나를 제일 앞에 보내야 되니까요. 누가? 내가. 다? 데스타다. 됐습니까? 예. 자, 데스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 이제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ha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일단 you가 나오겠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다? are. 그러면 물어야 되니까 what are you now? 됐습니까? 너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했더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now? 언제? now 누가다? Soda. I'm anything. Anything. So now I'm a big star. 계속해서. In the subway. I don't in the subway. I don't care.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그러나 Don't care. Care가 무슨 뜻이야, 채빈? 채빈은 모르잖아. Anything to ace. Don't care. 너 같은 거 아니야, 오늘 할 거? 아니에요. 채빈이나 박지성이. 박지성이. Care. 하다 씨였는데요. 신경 쓰다였습니다. 아. 신경 쓰다, 상관하다. 그럼 I don't care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고, 내 손. 난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뭐 드시고 왔죠? 지금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안 쓰다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now I am a big star. 오케이. 원래 원칙대로 하세요. 강조하려고 now가 앞에 왔지만 원래대로 하면 뭐 했어요? I am a big star. 오케이. But I don't care.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단데요? 다가 다자 없어지고 겉됐네요. 다자를 떼버리고 내가 데스타다. 이제 나는 데스타다. I'm a big star now. 내가 데스타라는 것. 다자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뭐라는 것 해주는 게 바로 뭐? 대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저것이란 뜻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를 떼버리고 내가 데스타 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다라는 것 내가 이제 데스타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거 신경 안 쓴다. 나 그거 신경 안 써. 뭐 내가 이제는 데스타라는 것 대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완벽한 문장의 다를 떼버리고 것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난 그거 신경 안 써. 내가 데스타라는 것.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요. 얘는 요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얘는 요렇게 될 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럼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내가 이제는 데스타라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며 그것이라며 무엇 그것.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하고 싶으면 What? Please don't care. 오케이. 넌 뭐 신경 안 쓰니? What don't you car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뭐 벌써 밖에 나와 있죠. 나시랑 합쳐주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ey,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Fine. But I don't care 뒤에 생겨있던 말 it을 풀어서 that I'm a big star 내가 데스타라는 거 but I don't care that I'm a big star. 오케이. 계속해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그래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뜻은 오늘 일단 순서대로 해주세요. 누가 다부터 연습 중이다. 나이 연습실에서 안에서. 뭐 그게 그거고요. 오늘.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울리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그러면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만들어 볼까요? Where are you? Practicing. For today. Okay. 그래서 너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야?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이 대답이 통째로 다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요. 야, 너 오늘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야. 자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누가 나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너는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하는 중이다 를 너는 중이니 만들어서 너는 오늘 뭐 하는 중이니 완성시켜 볼 건데요.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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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무엇을 하다 무엇 무엇을 하다 무엇을 하다 무엇을 하다 무엇을 하다 두 두 하는 중인 하는 중인 하는 중인도 될 수 있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그래 그러면 너는 하는 중이다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늘 today. 너 오늘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묻는 진행형입니다. 이런 걸 보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 너 오늘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today? What are you? 그거 안 돼, 잘.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랬더니 난 연습 중이야. I am practicing. 어디서? No, 시험쳐 지금 어디서? I'm practicing. 난 연습 중이다. 어디서 연습 중인데? In my practice room. 언제? Today. Hey, 수고했습니다. 끝. Hey, 자 프린트 가져가야죠. 예, 전화 가나요? 잘 준비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또 진짜. 태빈아 제발 좀 일찍 좀 와라 진짜. 자민이 2반이야? 네? 2반이야 D반이야? D반이에요 예. 어? 그래서 몇 번이지 그러면? 저 고된 33 33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도 자기가 몰라. 넌 오늘 10시쯤 돼야지 1대1 할 거야 줌으로. 태빈이 아 진짜 10시쯤이면 10시 넘어야 되겠다. 되게 좋아하네. 그 정도까지 좋아할 건 없는데. 근데 이런 데도 날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중등부 수업해야 돼. 너는 저 옆에 책상으로 가. 우와 밖에 어떻게 나갈지 너무 귀엽다. 태민이 받아가고요.